환경과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여기요. 여기 할 거예요. 네네,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62페이지. 알겠죠? 어, 앞에 선생님 다 채워놓으라고. 오늘 하려고 했어요. 오늘 하려고 했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적어봅시다, 여러분. 자. 자. 자, 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 그쵸? 화석. 화석. 화석의 정의는 뭐냐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이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흔적이 퇴적암 속에 요새 보니까 뭐 외국은 화석 찬 화석 그 찾는 유튜브도 있던데 알아? 가서 땅 그 보면은 이 퇴적암 그러니까 퇴적암 중에 보면은 그 진흙이나 아니면 사암이나 이런 쪽 이렇게 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유튜버가 땅을 캐 땅을 파 그럼 이제 그걸 잘 근데 우리는 못해 사실 그 애네들은 잘하니까 그럼 뭐가 하느냐 그 삼엽충 알아 삼엽충? 삼엽충. 어 삼엽충 이렇게 생긴 거 약간 가오니가 좀 가오니가 좀 닮은 거 있어. 에? 벌레 같은. 아 그렇게 생겼어. 약간 바퀴벌레처럼 생긴 거 있죠. 큰 거. 요런 거 또는 암모나이트 아세요? 네. 어 알아? 어떻게 생겼어? 수린이처럼 생긴 거. 어디서 수린이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너무 많아서 돈이 안 된대. 만약에 이제 집 가다 보면 공룡 알. 아니면 공룡이 딱 죽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이제 했다. 어, 왜? 너무 똑같이, 너무 잘 그려서? 아무튼. 아, 이게 무슨. 상상력이 진짜. 진짜. 아무튼. 이런 거를 하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알겠죠? 유튜버 이거 할 생각 없어? 어때? 유튜버는 돈을 못 벌죠. 아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지. 가훈이 형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 캘 것 같아. 힘이 약해. 힘이 약해? 수린이 시키면 되잖아. 어? 2인 1조 이렇게. 그리고 그 캐서 선생님한테 주면 선생님 팔아주고. 어때? 당근마켓에서 팔면 되죠. 자, 볼게. 아, 이제 당근마켓에서 팔아. 화석 같은 거 판다, 화석. 화석을. 그거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좀 특이한 사람들, 변태들. 돈 많은 변태들, 알겠죠?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올해 왜 진품 명품에서 우리 집에 가보나 이런 거 갔다가 어때? 감정값 매기는 거 있잖아. 그죠? 알아? 거기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작가가 친필로 해갖고 그림을 줬거든? 근데 진품 명품에서 어때? 가품이라 뜬 거야.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아, 선생님도 집에 심사위원단 그림이 있었는데, 아, 어디가, 엄마가 이거 비싼 거라고. 자기 죽으면 이거 갖다 팔아 했었는데. 갑자기 너네 가르치니까 생각나는데 어디 갔지? 어, 이사하면서 버렸나? 아. 뭐 돈 대신 이거 받았다고 했었는데 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볼게요 그 다음에 화석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석의 역할 네 화석의 역할 화석을 보면 뭐라 할 수 있죠? 과거 생물의
구조 및 특징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알아요, 별이야. 공룡을 복원할 수가 없대. 뼈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한 파충류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대. 왜냐면 민규 왔어? 앉으세요. 민규 왜 이렇게 늦었어? 왔어. 자, 왜냐면 범볼에 이빨이야 얘들아? 봉골이가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 화석이. 근데 중요한 건 봉골이 어떻게 생겼어? 존나 귀엽게 생겼잖아. 이쁘게 생겼잖아. 그쵸? 어? 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30분 닮았다고 해서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무튼, 이게 범고래 화석인데, 범고래를 이제 치즈로 보면 어때? 어때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으로 뭔가를 얘를 유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실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다 상상 속의 동물이래. 상상한 거래. 주라기 공원 봤어, 혹시? 주라기, 선생님은 진짜 충격적이었어.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주라기 공원이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거든? 너무 충격적이었어. 와, 미국 사람들은 공룡을 저렇게 만들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때는 인터넷이나 구글이 안 발달했으니까, 난 진짜 충격적이었어. 와, 공룡을 저렇게 만들어서 영화를 찍구나. 정말 이랬거든. 여러분은 요새 그런 거 없죠? 다 CG네, 이거 아니야. 감동이 없어, 애들. 아무튼. 자, 2번부터 적어봅시다, 여러분. 생물이 살던 시기에 환경 파악이 가능케 한다. 2번. 생물이 살았던 시대에 환경 파악 가능. 그 다음에 특정 생물의 화석은 시대를 구분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 화석. 이게 뭐냐,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그 다음에 표준화석.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화석. 이런 얘가 뭐 있냐면, 고사리, 산호. 얘는 뭐 있냐면,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알겠죠?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자, 볼게요, 여러분. 무겁게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생물의 화석은 시대를 구분하게 한대. 왜냐면 공룡은 언제까지 살았어? 혹시 알아? 중생대까지 살았죠? 아니, 그죠? 신생대 때 거의 없잖아. 알아볼라. 몰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 때부터 이제 BC 만년이 신생대가 시작이죠.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안 봤어? 뭐 그런 게 있어, 알겠죠? 이제 아모나이트는 아마 중생대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고생대인가? 이런 거 우리가 시대를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저기 시상화석이고 표준화석인데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그러면 고사리가 어디 사냐? 고사리, 혹시 고사리 어디 사냐 알아? 어? 땅에
아, 그렇지. 땅이 알지. 어떤 땅에? 어둡고 습기가 많은 음지 지역에 살아요. 고사리. 알겠죠? 그 다음에 산은 어디 살아? 바닷속에 살죠. 그죠? 그런 화석이 발견됐다. 어? 그럼 여기는 축축한 곳이었네. 어, 여기는 바다였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가온이가 발견됐어. 화석을. 가온이 또, 가온이 시상화석이야? 표준화석이야? 왜? 시대가 구운데? 왜? 아, 그쵸. 표준화석이죠. 지구에 살던 외계인.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난이고요. 자, 시상화석, 그 다음에 시대를 구분해낸 화석이 이제 공룡이나 아모나이트. 왜냐면 딱 그 시대만 살았거든. 자, 근데 물어볼게, 별이야. 별이야. 근데 우리가 말이죠. 신사 왜 이렇게 온다 힘이 없어, 또? 어? 무슨 학원 다녀왔는데요? 국어요. 재밌었겠네요? 재미없어. 국어는 재미없어? 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시대를 연대를 알 수 있어. 화석을 가지고. 뭘 통해서? 정확한 시대는 아니야. 가온이가 나중에 회석 화석이 맞아. 가온이 딱 채취해도, 어? 2020년도에 살았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지?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어, 뼈로. 맞아. 뼈. 뼈로 어떻게 해? 뼈를 분해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고아 먹어? DNA. DNA? 야, DNA 어떻게 해? 뼈 DNA. 아니, DNA를 어떻게 알아? DNA로 연대를 어떻게 알아? 아, 외계인은 그렇게 해?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안 나왔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탄소가 있죠. 여러분, 탄소. 유기물은 뭐냐면,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이야. 우리 몸이 다 탄소로 이루어졌잖아. 탄소 뭐, 기억나? 탄소로 이루어졌다. 이 탄소에 반감기라고 있어. 혹시 아세요? 반감기? 반감기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의 용돈이 반으로 줄어지는 시기 언제야? 용돈 받자마자 그 다음날이야? 이런 것처럼 뭔가가 반으로 딱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탄소 반감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뼈나 이런 거에 탄소가 남아있냐 채취해. 그걸 가지고 그러면 탄소가 100이 있어야 했는데 25가 있었어.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야? 두 번 지난 거죠. 왜냐면 반 주면은 50이고 다시 반 주면 25니까. 그죠? 두 번 간 거야. 반감기가 만 년이라고 치면은 2만 년 전 화석인 거지. 이해가셨나요? 수인이 이해 안 갔죠? 수학 못하잖아. 어? 유명하던데? 진짜로요? 어, 뻥이야. 알겠죠? 아, 진짠가 보네? 아니. 어, 아니야? 어, 알겠어요. 가온이 왜 웃어? 사실이야? 가온이가 잘해? 수인이가 잘해? 가온이? 역시 가온이 약간 관상부터가 이공계 뭐냐면 그 공대. 어, 이공계. 이과 및 공대. 문과는 기가. 너 문과는 아닌 것 같다고? 왜? 저 어휘력 딸려. 아, 그럴 것 같아. 자, 보시죠. 선생님들, 학생들의 말을 항상 동의를 하거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별이는 약간 문과 틱해요. 맞나요? 네. 네.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 꿈이 뭐였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꿈이 이제, 검사, 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꿈이었어. 제발 법대 가라. 선생님은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수학이 제일 재밌는데 어떡해. 그래서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근데 잘못 간 것 같아요. 공대가 뭐예요? 공대가 기계, 전자 뭐 이런 거 배우는 데지. 근데 수학이랑 다른 거지. 그게 다 수학의 언어야. 이 과학 과목은 수학이 언어야.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못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친 친구들은 수학도 쉽지. 저는요, 다 잘해요. 잘해요. 알겠지? 자, 여기 적어봅시다, 여러분. 공룡알은 여러분 중생대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룡알. 자, 공룡알 중생대. 여러분 혹시, 엄마랑 손잡고 혹시 뭐, 고인돌 무덤 있고 막 이런 데 가보셨나요, 혹시? 언제? 3년 전에 다 수행평을 가보지 않아? 안 가봤어? 어,
SPM 물론. 그지 공룡 공룡 뭐 화석 있는데도 안 가봤어? 가봤죠. 거기 가면 공룡알도 있고 하잖아. 그죠? 내가 봤으니까 불화 같아. 우리나라는 공룡이 살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공룡이 없어요? 별로 없어. 화석이 별로 없잖아. 맞죠? 화석이 별로 없어. 그지? 대부분 어디야? 저기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저기 저쪽 남미나 이쪽이 많지. 브라질이나. 아, 쌤이 얘기 안 했나? 쌤 옛날에 멕시코에 잠깐 있었거든? 멕시코 진짜 무서워. 멕시코는 저녁에 자잖아? 선생님이 미국이랑 국경지대에 있는데 있었거든? 잠깐 넘어가서 모르고 넘어갔어. 멕시코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넘어갔는데 자면 맨날 총소리가 들려. 총소리? 나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총이었더라고. 거기가 멕시코가 뭐야? 마약 팔잖아. 진짜 총을 어, 그래, 그럼 안 죽, 그럼 뭐 진짜 죽지 뭐 안 죽냐? 왜냐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앞에 총을 들고 있어. 알죠? 알죠? 가봤죠? 근데 거기 애들은 하나도 안 무섭단 말이야. 되게 웃고 있어요. 거기 왜냐면 총알이 없거든. 총알이 더 비싸요. 진짜 총알 살 돈이 없어. 근데 멕시코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오, 술이 약간 거기서 봤던 정원 애랑 비슷한데? 약간 집시 딱 그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튼 선생님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샀는데 나오자마자 낮이었어. 어떤 남자 오더니 이러는 거야. 돈 달라고. 그냥 달래. 한국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나 무서운지도 몰랐어 멕시코. 그렇게 모르고 가 따라갔어.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했게?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쏘리 영어 아는 거잖아. 너 잉글리시 하면서 도망왔지. 진짜 무서워. 진짜 다른 데는 아 가서 말 걸면서 아 나 돈 좀 줘 이건데 얘는 그냥 이거야. 안 주면 총을 쏠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 필리핀 막 남자애들 와가지고 막 프리티 걸 거짓말이네. 그건 거짓말이네. 가오니한테 거짓말했네. 아 나쁜 애들 프리티 걸은 아니지. 아 진짜 너무하네. 거짓말도 하고. 돈 줘서 그래서? 아니요. 아니 잘했어. 자취도 물건 사라고 계속. 그지. 거짓. 망고. 그렇지. 프리티 걸 망고 뿌리지 이러면서 거짓말했네. 가오냐한테 프리티는 아닌데. 자 보시죠. 야 그 밑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 시대. 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조개는 신생대. 삼형충. 아까 전에 가오리랑 나온 삼형충은 고생대. 알겠지? 고생대. 알겠지? 고생대. 자, 그 다음에 공룡알은 어디 있냐면 육상환경입니다. 육상환경. 그 다음에 말긴 거 스트로마 톨라이트는 해양환경입니다. 해양환경. 옆에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조개는 얕은 해양 환경. 삼형충도 해양 환경. 알겠죠, 여러분?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알맞게 짝지어진 고르쇠 이렇게 나온다고. 객관식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민규 알겠니? 외워야 돼. 시험 잘 나와. 알겠죠? 여기 파트는 여러분 약간 지구과학이랑 연결됩니다. 알겠죠?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지진시대 봅시다 여러분. 지진시대는 자 적어드릴게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생긴 후부터 더 현재까지의 지구 역사. 이걸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알겠죠? 그 다음 지질시대 구분해 보면은
구분 기준에 이렇게 써주세요. 구분 기준. 고생물의 급격한 변화. 이렇게. 알겠죠? 자, 갑자기 어떤 생물이 죽거나 아니면 어떤 생물이 진화되고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지구 태어났어? 어땠어? 거의 우리는 거의 유충이었어, 유충. 유충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진화해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됐죠. 이해가시죠? 왜? 갑자기 왜? 옛날 기억이 태어나? 유충이었을 때? 그러면 공룡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 네. 그게 왜 필요해? 아니 근데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핸드폰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네. 땅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뭐야? 화석이 지금 봐봐. 그런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석탄이랑 석유야. 그치? 시체 썩어서 만들어진 기체가 천연가스 이런 게 되는 거고. 이해가셨어요? 그럼 이게 공룡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가 썩어서 모든 생물이. 맞아요. 이거 제 사실 제 가족일 수도 있어요. 네 친구 왜 그래? 약 모르니? 알겠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자, 알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원이가 재밌는데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멘트가 시멘트네요. 그렇죠? 성캄브리아 시대. 자, 약 46억 년부터 전부터 어디까지냐? 약 5억 뭐야? 1100만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는 써져 있죠? 여기 5억부터 뭐야? 2억까지.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부터 6600만 년 전. 사실 6600만 년이 좀 중요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돼? 6600만 년 전부터 현재. 알겠지, 얘들아? 왜 이렇게 딴 짓 해? 왜 여긴 또 안 적었어? 아, 신생대. 아, 수위에 좀 느리구나. 그치, 가오나? 자, 그 다음 그 밑에가 고생대 알겠지? 고생. 그렇지. 가온이 삼명춘 나와야지. 고생했죠.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6600만 년을 외우십시오. 알겠죠? 신생대 시작지 보면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신생대는 지금까지야. 알겠죠, 여러분? 신생대. 신생대 때부터 우리가 뭘 했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농사는 BC 만 년 전. 알겠죠? 영화도 있어. BC 만 년 전이라고. 비포 크라이스. 알아? 그게 무슨 시야예요? BC가. BC? 기원 전. BC.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여러분. 가온이 때문에 학원 안 나온다는 학생이 있어갖고 지금. 네, 알겠죠? 가온이 멘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닥쳐. 자, 보시오. 자, 여러분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그 표준화석이 없어요.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 생물은 강한 자외선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있었다. 알겠죠? 자, 거기다 적어주세요. 생물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어디서?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저기 뭐냐? 바다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수자. 그전에는 단세포였습니다. 단세포. 단세포. 아메바 같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스트로마? 톨라이드. 톨라이트. 아, 발음도 어렵네. 사람 이름인가? 스트로마 톨라이트. 알겠죠? 이게 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됐나 여러분? 요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이게 아쉽게도 여기 파트는 암기를 해야 돼. 같이 이 연결되는 화석까지 다 연기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시간대도 다 암기를 해야 돼. 선생님은 암기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암기 하셔야 돼요. 왜냐고 물어봐죠? 왜냐고 물어봐죠? 갑자기 말이 막혔어? 사고전기? 내전기? 자, 고생돼 봅시다, 여러분. 자, 고생돼 보면은, 고생돼 생물은 삼형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섭 갑주어. 여러분 다 외워야 돼. 그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때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어류 출현. 자, 최초의 척추 동물이다. 그 다음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요.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오존층 형성. 생물의 육상 진출 가능. 양치식물. 양수류 건성. 양소류는 뭐냐? 어? 판게아 형성. 고생대 말. 가오나, 양소류가 뭐야? 어, 맞아, 맞아. 개구리 같은 거. 개구리. 알겠죠? 왜, 왜? 어디가? 자, 여기 보시면 물어볼게. 여러분,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응?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숨이 더 잘 쉬어지겠죠. 농도 높은데.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다 커집니다. 바퀴벌레가 이만해져. 바퀴벌레가 아마 저 별이만큼 커질 겁니다. 저, 야, 진짜 호주 가면은 진짜 엄청 커. 응? 엄청 커지고, 일단 회복이 잘 돼요. 다치면. 그 다음에 해피해져. 사람이 해피해져. 어? 기분이. 약간 가온이 같아. 가온이 같아. 해피해진다. 막 술 마시면 더 막 기분 좋아질 때. 아니,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기분 나쁠 때도 있어. 항상 기분 좋진 않아. 술 마시면. 저 어저께도 술 마셨는데, 어저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해피하지 않아. 술 마시는데 해피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무튼 산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어때 여러분? 산소 농도가 높아져갖고 공룡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학설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산소 농도가 더 낮아지면 좀 작아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그때는 좀 살기 힘들어지겠죠. 농도가 힘들어지면 산소가 호흡하기 좀 그렇잖아요. 고산지대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는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생대 특징은 활발한 화산화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온도 증가예요. 기후 온난화. 건조. 파충류 건성. 파충류는 또 뭐가 있죠? 어? 파충류가 뭐가 있죠? 맞아요. 도마뱀. 뱀, 이런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좀 적어. 딴 데 가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초등학생이야. 아, 앞에 이쁜 애가 앉아갖고 계속 칵 적고 있으니까 참. 선생님도 어릴 때 학을 1000마리나 하면 적어본 적 있어요.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막 말도 안 되는 거. 왜? 고백해야 한다고? 제가요? 소개팅. 소개팅 한 분이요? 어땠어요? 빠이빠이지 뭐. 어떡하게. 빠이빠이죠. 왜?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냐고요? 아니, 일단은 이제 밥을 먹고, 파스타를 먹고, 술 좋아하신다 해서 소주 한잔 하시죠. 소주 한잔 먹고. 근데 그분이 술이 취했는지 갑자기. 갔어요? 우리 집에 발에다 준대, 우리 집을. 아, 갑자기 팔짱 끼더니 막 손도 잡고 막 했거든. 그래서 나도, 근데 선생님도 술 취해갖고 또 손도 잡았지. 아니, 알구라니. 그분이 날 먼저 꼬셨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 팔짱을 꼈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바래다 준다고. 그래서 취하셔. 아니, 타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택시에서 내려주겠대. 그래서 내려서 알겠다고 해서 갔지. 우리 집 근처거든. 그래서. 갑자기 본인도 내리더라고. 내리더니 뭐 택시 내리더니 선생님 팔짱을 끼는 거야. 나 손 잡았지. 춥다 그래서 손 잡아서 넘어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다시 보냈지. 뭐가 오야? 뭐가 오야? 아, 선생님도 연락 왔어요? 어? 다음날 그분이 좀 많이 취해서 내가 연락을 먼저 했어. 괜찮냐고. 되게 괜찮대. 그래서 연락 안 했어. 괜찮다는데 뭘 또 연락해 뭐가 있어.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뭐 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런 거 정말 싫어. 마음에 들긴 했어요. 아니? 자, 보시죠. 마음에 안 드니까 연락을 잘 안 하지. 마음에 안 드는데 손을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손을 뭐 어떻게 해? 나 팔짱 끼는데 뭐. 팔짱 끼고 하시길래 나도. 그 사람은 마음에 들어 보였어요, 선생님? 에이, 마음에 들었으면 연락하셨겠지. 자, 신생들. 그래, 안 그래?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가 연락하기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가훈이는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먼저 연락 안 해? 그지? 나 너무 마음에 드니까 조심해, 이렇게? 아, 밀당해야죠. 밀당한다고? 네. 왜? 아니, 너무 제가 지금 막 돌진하면은. 도망가죠. 부담스러워. 맞아, 도망가요. 나도 부담스러울까봐. 연락 안 했어. 아, 선생님이 딱 그 기준이 있는데, 또 기준에 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좀 키 큰 여자 좋아해서. 키 큰 여자 좋아해. 키 작아서 작았어요. 수리보다 더 작았어.
다음에 포유를 번성합니다. 알겠죠? 포기 옆에 오면 그 간 빙하기와 간빙기 극복. 아유, 가로. 포유류. 그럼 포유류는 뭐에, 뭐야? 어? 뭐라고? 몰라? 뱃속에서 애기 낳는 걸 포유류라고 하는 거야? 강아지. 강아지도, 고아지도 포유류죠. 화폐에서. 속시심. 자, 신생년은 화폐에서 메모드 중요합니다. 메모드가 뭐죠? 큰 코끼리 같은 거죠. 실제로 얘는 저기 북극이나 가면은 화석이 있어요. 저 화석이 있는데 저기 화석에 거기 사는 사람 그 에스키모 같은 애들 있잖아. 그 애들 얼려 있는 거 있지? 고기로. 고기로 먹습니다 이거. 메모드 빵 왜 메모드 빵? 메모드 빵도 있어? 메모드 커피숍 아니야? 메모드 빵 아니야. 맘모스 빵 아니야? 맘모스. 아, 이건 웃겼다. 이건 웃겼다. 이거 웃겼다. 그 가만히 있던 진짜도 웃었어. 아, 웃겼어, 이거. 아이고, 합격. 이게 전화했거든, 내가. 얘가 막 앞에 하지 말라는 멘트 써갖고 시멘트였고, 방금 이건 나 연락하고 온 거야. 역시. 역시. 메모드는 카페. 맞아, 카페 이름이죠. 맘모스 방이죠. 아마 맘모스도 뭐 다른 이름은 메모드랑 비슷하게 생겼을까 봐. 왜 그러냐고? 크니까. 맘모스도 메모드랑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마. 커. 알겠죠? 근데 고기 맛있대. 우리 불어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요게 정력제라고 소문이 나왔고 돈 응? 아, 미안하다. 아, 뭐냐면 장어꼬리와 비슷한 느낌. 몰라? 몰라? 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아, 네. 스태미너. 어? 뭐라고? 아빠 뭐 좋아한다고? 아스. 얘도 좀 이상한데, 좀. 잠깐만. 알겠어. 자, 자, 이게 정력이 좋다는 거는 이게 체력 회복이나 이런 거에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요. 녹여. 네. 맞아요.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네. 알았어요. 대면했죠. 오늘 강원이 컨디션 좋네. 네. 아침에 수학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왔다는 건 다른 학원인가요? 네. 왜? 여기서 안 해요? 네. 왜? 원래 학원도 있어. 아, 원래 하는데 오시면 되죠, 그냥. 선생님이 가르칠게 오세요. 진짜요? 네. 과외 하자고요? 싫어요. 중학생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해요, 아무튼. 왜냐 물어봐. 아, 귀찮아. 말 안 들 거잖아. 선생님, 과외하면 무섭거든. 근데. 네. 선생님, 누구 닮았나 고민을 했어. 아, 그건 그런 고민했어요. 아니, 진짜 닮은 게 있었는데.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네. 닮은 개나 해서 동물인 줄 알잖아. 아니, 저의 네. 5촌 삼촌이. 네네네. 5촌 삼촌? 5촌 삼촌? 엄마의 사촌 오빠거든요. 근데 말투랑 얼굴이랑 진짜 닮았어요. 제가요? 네, 쌤도 수학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가르치는 막 말투도 네네. 똑같아요. 아, 알겠어요. 네. 혜연이에요, 혜연.
해양. 자, 대멸종은 뭐야? 대부분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큰 규모로 일어나는 멸종이 있는데 지구엔 그게 5번 있을 때 5번. 곧 오겠죠? 곧 오겠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곧 오겠죠? 그럼 6번째겠네? 대멸종. 대멸종 올 수 있어요. 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3차 대전. 근데 삐리삐리는 멸종 안 해서 저는 멸종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진짜 어디까지 받아줘야 이런 걸? 멘트가 너무 시멘트인데 어떻게? 타이밀이 지금 보니까 타이밀이 한 20번 하면 한두 번 터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기다려줘? 괜찮아? 어, 괜찮아? 진서 지향이야? 아, 알겠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대기와 행의 산소량 급감. 이게 산소량이 급감하니까 이게 뭐 그렇대. 이게 추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더래. 그러면서 먹을 게 없었고 초식 동물이 죽으니까 육식 동물도 줄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난 뭐 대력 운석 충돌이 일어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 운석 충돌하면서 왜 죽죠? 하면은 왜냐면 충돌을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꽝 터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올라와? 먼지나 이런 게. 그렇죠? 이 싹 올라와서 거기 덮는 거야. 그럼 햇빛을 못 보겠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겠죠? 식물이 안 자라겠죠? 초식 동물 죽겠죠? 육식 동물 죽겠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이 터지면 다 죽는데요. 알아요? 베트남이 터지면 백두산. 미안해요. 아직 한국 패치가 안 됐나 봐. 지금 아마 여기 귀에다가 꽂고 있어. 어? 언어 패치해 주는 거. 뭐야? 뭐래? 저기요. 그쪽 멘트가 시멘트 혹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죠? 저한테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 백두산이 터지면 진짜 지구가 멸망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왜냐하면 백두산이 터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 먼 이게 백두산이 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대. 그게 터지면 이 화산지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대기를 덮을 거래. 그게 그러면 대기 대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먼지 덮은 게 저기 지구를 덮을 거래. 그러면 덮으면 어때? 태양을 가리겠죠? 이게 곧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주기설이 있대. 500년 주기설이 있대. 500년 주기설에서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이 그렇대. 왜, 뭐가 왔어요? 다 죽는데? 25년 내년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아, 뭐, 그렇대.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봤을 때 500년이래. 그, 우리 조선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와 있대. 그때는 터진 거야. 네, 주기적으로. 근데 살아있는 거면 살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그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겠죠. 일단 뭐, 그렇대. 아무튼. 괜찮아요. 또 환생하면 되죠.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 보시면 멸종이 일어날 때 생존에 유리한 생물. 일단 순위 좀 키가 작아야 돼요. 알겠죠? 자, 몸도 작아야 돼요. 알겠죠? 자, 보시죠. 1번,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다양한 환경에 네, 적응하여. 바퀴벌레죠? 곰벌레랑. 넓은 지역에 서식하던 동물.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곰벌레가 있습니다. 곰벌레 아세요? 네. 곰벌레. 그거 어때? 그 우주선을 태워가지고 어디에 화성에 보내놨잖아. 아니, 여러 개 이제 담아가지고 보내놨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그치? 걔가 이제 거기 살아남으면 또 걔 진화하겠죠. 그렇지. 진화하다 보면 때 또 거기 뭐 수린이나 이제 가오니 같은 게 살아나겠죠. 그죠? 그 문제 우리가 이동하면 되죠. 그죠? 맞죠? 자, 2번. 이게 여기다 적으세요. 생물의 다양성 진화. 자, 멸종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을 진화한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알겠죠? 자,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어때? 죽어가는 일이 많죠? 멸종한 일이 많아요. 알겠죠? 자, 이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멸종하는 거. 네네, 멸종하는 거에 대해서.
요정하고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자, 대멸종으로 지구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은 계속 증가해요. 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그 우리가 고생대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고삼 필갑, 그렇죠? 고생대는 삼엽층 필서 갑조잖아요. 이걸 외워야 되거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대는 고삼필갑방. 고삼은 필이 각방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적어놓은 거. 고삼필갑방. 알겠죠? 고삼필갑방. 각방 써요? 각방 써? 아, 맞다. 누나, 언니 하나랑 있나? 언니 두 명이야? 언니한테 많이 맞겠다. 아, 네가 세는 사람 잘해? 언니는 몇 살인데? 21살. 아, 언니가 더 크겠다. 언니 몇 살이지? 아, 22살, 21살? 아, 그래요? 언니가 수인보다 커요? 네. 그럼 언니는 어떻게 이겨? 힘으로? 조르, 그, 삽? 알겠습니다. 가온이는? 동성이 한 마리 있어요? 그 한 마리 잘 컸나요? 작아졌어요. 어, 그럼 잘못 컸네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산소 농도를 높여보세요. 산소 농도? 어, 거기다. 물어보세요. 산소 농도 물어보세요. 알겠죠? 산소 농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생한테 해피해져서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이해갔어요? 자. 자. 어, 수인님도 키가 더 크고 싶으면 산소를 많이. 아니야. 산소 농도 높여보라니까. 하라니까? 알겠어? 자, 알겠죠? 잠깐 우리 쉬었다 합시다. 고삼필갑방. 추워? 민규 추워?